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이던 충남은 5년 만에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0.72명에 비해선 조금 높지만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충남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충남형 저출생 극복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공공부문 최초의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는 건데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집에서 아기와 함께 어쨌든 집에 엄마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를 부여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도 가점을 부여합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모든 시군에 설치하고 초등생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기간에도 밤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문제 해결 방안도 내놨습니다. 임신,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최대 100%까지 대폭 확대해 아이 낳는 가정에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현금성 지원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충남만의 독자적인 저출산 극복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출산율 1명 회복을 목표로 충남도가 내놓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원 충남 대학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들이 대부분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67명과 을지대병원 27명을 비롯해 건양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천안당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까지 모두 220명의 인턴들이 등록 마감일이었던 어제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올해 8, 9월 하반기나 내년 3월에서야 수련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병원 의사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력을 다해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각 당 지도부의 동선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야 모두 충청권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충청권 동선과 지역 방문 횟수를 통해 주요 정당들의 총선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총선 30일 전부터 충청권을 찾은 각 당 지도부의 동선을 추적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방문 지역은 홍성 예산과 함께 대도시인 천안, 대전에 집중됐습니다. 보수 텃밭이지만 초박빙 구도인 홍성 예산은 세 차례를 찾아 화력을 쏟아부었고 각각 7석과 3석이 걸려 전국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대전과 천안도 세 차례와 두 차례 찾아 바람놀이에 나섰습니다. 세종과 서산, 당진, 논산, 아산은 한 번 이상 찾은 반면 보령, 서천, 공주, 부여 청양은 아직 찾지 않았습니다. 총선 승부처인 한강벨트, 금강벨트, 낙동강벨트를 경부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금강벨트인 충청권은 대전, 천안 노선에 아산 혹은 세종을 경유해 이동에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로 지역 대도시에 집중했습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온 세종을 필두로 대전과 천안을 두 차례 이상 찾아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대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합적으로 보는 당진과 아산갑도 한 차례씩 방문해 힘을 싣는가 하면 한 위원장의 최측근인 장동혁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보령 서천에서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금강벨트 중심부인 대전과 천안, 세종을 따라 한 번에 움직이며 일정을 소화하는 행보를 보여
수도권 공약 지역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또 중요한 변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두 당 모두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동선도 살펴봤습니다. 대전에 두 차례, 천안에 한 차례 들러 역시 충청권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지지세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자신의 청와대 근무 시절 동료였던 복규왕 조한기 후보 지역구인 아산과 서산을 찾은 것도 눈에 띕니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전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는 등 총선 최대 승부처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 지도부의 구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지역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정부의 예산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R&D 예산의 대대적인 확대 편성을 위해 과학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증액은 환영하지만 예산 규모나 시기도 없어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과학계 카르텔 발언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천안을 후보자 토론회가 TJB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해법과 트램 도입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후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다고 꼬집었고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정부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당사자인 의료인들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는 지역 의대들도 증원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천안에도 단국대병원에 80명, 순천향대 의대에 53명, 이렇게 해서 133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역 소멸 문제 해법에 대해 이정만 후보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고 직장, 주거, 문화, 교육,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서 살기 싶은 도시, 이사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천안의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이재관 후보는 우수기업 유치와 취업비자 도입 등 도시와 농촌 지역의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처럼 수도권 인접 지역은 수도권에만 머무르는 우수기업들을 우리 지역까지 끌어내려야 합니다. 수도권 우수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농촌 지역은 취업비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램 도입을 두고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국에서 트램을 추진하려던 서울, 대전, 울산 등이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정치적으로 경전철을 추진했다가 이존을 날린 용인시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저는 천안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트램 중에서도 일반 차량과 트램이 함께 달릴 수 있는 무가선 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 토론회 비초청 대상인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방송 연설을 통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법을 개정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수식 모노레일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번 4월 총선과 함께 대전에서는 중구청장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되는데요. 선택 2024,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 나선 4인 4색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중구, 토박이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번 중구청장 재선거만큼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재선거가 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의 낙마로 치러지는 데다 최근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후보가 번갈아 당선됐을 만큼 지역 정치 지형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중앙당 영입 인재로 전략 공천된 시민운동가 김재선 후보가 나섭니다.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의 김 후보는 중구형 지역화폐와 동장 주민 추천제 등 지역자치 중심의 공약을 통해
타 후보와 선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지역 화폐가 이 정도 들어서 줄어들거나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살려서 골목상권, 지역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선 현 중구의회 의장이자 사회복지시설을 10여 년간 운영해온 윤양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 후보는 중구 지역 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무료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중구의 의장으로서 중구청에 있는 살림살이를 2년 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중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개혁신당에선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반발에 탈당한 권중순 전 대전시의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권 후보는 오랜 기간 지역정치에 몸담아 가장 준비된 사람임을 자부하며 대전 도심 융합특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저는 12년간 대전시 의원과 의장을 했습니다.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책임감 있게 우리 중구를 잘 운영할 자신감이 있습니다. 논란 속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공개 지지한 무소속 이동환 후보는 중구 부구청장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을 앞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에 방점을 두고 시정과 연계한 공약들로 공공기관과 소상공인 연수원 유치 등을 국민들에게 약속합니다.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보수 단일 후보입니다. 중구의 정책은 국회의원과 시장과 구청장이 한몸이 돼서 진행해야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시민활동가부터 행정가, 기초와 광역의원까지 4인 4색의 후보가 맞붙는 중구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도가 천안 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수도권 철도 전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철도 전기 승차권으로 천안 아산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지역민 가운데 수도권 통학 학생이나 기준 소득 150% 이하의 주민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 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환급 신청은 충남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학생의 경우 재학 증명서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 선고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재정으로 언제든지 엔젤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 국민을 외면하고 과실을 회피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처우 개선안에서 소방과 경찰 공무원만 빠지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송촌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신철우 소방이 화재와 사고 현장을 누비며 30년째 일하고 있지만 일반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소방위 계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 지역 소방 공무원 4명 중 1명의 계급은 소방위입니다. 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15명은 30년 안팎의 세월 동안 소방 현장을 지켜온 50대입니다. 보통 9급에서 시작해 5에서 6급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 승진이 늦습니다. 저보다도 선배분들은 이 소방위라는 7급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그냥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연수가 다 찼음에도 그 계급을 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방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이처럼 심각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승진 특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승진 후보자를 일정 배수로 제한했던 제도도 폐지하고 올해 일할 경우 얻게 되는 승진 기회도 1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처우 개선 방안에서 소방 경찰 공무원은 쏙 빠졌습니다. 소방노조는 정작 화재나 사고 등 재난안전 상황의 최일선에 있는 직군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낮은 직급으로 퇴직하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적어진다는 겁니다.
또 근속 승진을 확대하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저희 소방하고 경찰 공무원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럼 저희 소방하고 경찰은 재난안전부서가 아니냐. 인사혁 신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려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지난 1월 경북 문경화재 현장 소방관 순직사고 이후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던 정부 여당의 약속이 말뿐이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낮 2시 5분쯤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SUV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시내버스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